기다렸어 제니스. 오늘도 비장의 얘기가 있어. 이번엔 뭐야? 유령의 정체를 본 건 봤다 싶었더니 말은 갈대였어. 가정부는 봤을지도 모르는 마른 갈대라는 것으로 이번엔 꽃밭에 나타나는 소문에 유령을 성불시키는 일이야. 예. 싸움의 세계의 가시성에 꽃밭이 있지. 최근 거기에 여자 유령이 나타나는 듯해. 모두 무서워하고 해서 불쌍하니까 성불시켜 주지 않을래? 성불이라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뭔가 사랑을 모르는 채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니스는 그 유령의 연인이 되어줘. 연인이라니 여자 유령이랑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남장 세트를 손에 넣었다. 남장 시킬 셈이냐? 절대로 들킬 거야. 무조건 들킬 거야. 줄리에타 씨의 특제 남장 세트를 우습게 보지 말아줘. 어쨌든 제니스는 달콤한 얼굴로 혼남인 것처럼 가시성에 있는 여자 유령을 해롱해롱거리게 만들면 되는 거야. 네가 꽃밭에 나온다고 하는 소문의 유령이니? 당신은 누구? 지나가던 사람이다만 너에게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잠깐 따라올래? 오늘 밤은 날이 아름답군. 거기에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은? 나의 이름은 조니오. 당신에게 사랑에 빠진 제 사람이에요. 그런 걸 갑자기 말해도 곤란한데요. 저 유령이고 사랑 앞에선 자잘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령이니까 뭐 투명하기도 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속이 비쳐 보이는 것도 또 사랑스럽다. 유령이니까 주위에 뭐 도깨불 같은 게 떠다니는데요. 내 사랑의 불꽃도 타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한다. 아, 뭐 이렇게 상냥하신 분이 있는가? 내 연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하지만 저 뭔가 불안한 일이 있어? 아니에요. 저는 여자아이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남장 할 필요가 없었잖아. 아, 당신은 여성이었던 거군요. 기뻐요. 이 세상에 뭐 남은 한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조니오 씨. 성불해버린 거냐고. 유령과 사랑이 뭐 이룰 수 없는 금단의 사랑. 아, 당신은 어째서 투명한가요? 제니스짱 러브 로맨스 편 끝. 이제 태클 거는 것도 지쳤어. 불쌍한 유령을 성불시킨 제니스에게 보수인 향수를 줄게. 향수 보시기를 얻었다. 그것보다 남장한 의미가 전혀 없었잖아. 제니스의 달달한 얼굴과 훈남스러움이 통하지 않았던 거야.
저기 말이야, 남장 했던 제니스는 멋졌을 거라, 멋져서 평범한 남장한 제니스는 멋졌고 평소에도 그 모습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아? 이제 두 번 다신 하지 않아. 어머 그래, 유감이네. 맞아 맞아. 들어봐 들어봐. 가시 그 척추성 가시성에 어떤 벽이 있다는 듯해. 밀어서 들어갈 수 있는 벽이 있다. 쭉쭉 밀면은 벽이 쭉쭉 밀면 쭉쭉 밀리는 벽이 있다는 것 같은데 제니스는 제니스도 뭐 좋아하지 그런 거. 쭉쭉 미는 거. 이제는 뭐 태클 걸기도 지쳤어. 어쨌든 이번에는 수고했으니까 또 부탁할게 제니스.